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웹디자인 기능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이미지 슬라이드고요. 이미지 슬라이드 모르시면 웹디자인 기능사 무조건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위아래, 페이드, 좌우로 나오는데 우선 위아래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사실 요 웹디자인 기능사의 이미지 슬라이드는 정말 단축시켜서 만든 거고요. 제 거에 가보시게 되면 이미지 슬라이드도 실제로 다 짜는 것도 올려놓긴 했습니다. 올려놓긴 했는데, 그거보다 최소한 시켜가지고 간소화 시켜준 것, 시켜서 그냥 외우기 쉽게 우선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이런 거 웹디자인 붙어가지고 나중에 실무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 슬라이드는 필수로 쓰거든요. 대부분 플러그인을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짤 수 있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짜보는 걸 권하긴 하는데, 제 그 튜토리얼의 유튜브에 가보시게 되면 이미지 슬라이드 해놨긴 해놨는데 다 완성된 건 아닌데 시리즈별로 해놨긴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충이 필요하시면 거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지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못해도 이미지 슬라이드는 성공하셔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건 떨어지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드를 유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를 3초에 한 번씩 위아래로 전환되는 효과입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죠. 요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요거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 어때? 그래서 하고 나면 뭐 외워야 되긴 하지만 하고 나면 재밌을 겁니다. 네, 어차피 실무에서 쓰고, 아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쓰면 뭔가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가장 첫 걸음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웹디자인 기능사가 이런 건 솔직히 좋습니다. 이런 건 좋은데 좀 더 이제 발전해서 좀 디테일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 더 웹디자인 기능사뿐만 아니라 웹디자인 뭐 산업기사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반응형 코딩이나 이런 것도 접목되고 좀 더 업데이트된 그런 걸 해주면 좋겠지만, 정부 기관이 그렇게 부지런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때우겠죠. 네. 어쨌든 요거를 기본으로 한번 작업해봐서 소스를, 기본 소스를 요번에도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네, 기본 소스 그대로 갖고 오실 거고요. 10번이 되겠죠. 10번이 될 거고, 요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는 중요하니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걸릴지 몰라요. 어떤 게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어쨌든 이제 여기다 10번 해서 한번 기본 세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고, 배너 영역은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배너 영역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이쪽에다가 우선 CSS부터 배너 영역을 좀 채워줄까요? 네. 우선 위드 값은 1200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텍스트라인 센터라고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360이라고 작업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드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이것도 참고자료를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 슬라이드의 설명 여기 있네요. 폴더에 제공된 세 개의 이미지를 제작하고요. 폴더에 제공된 세 개의 텍스트를 각 이미지에 적용을 하래요. 아, 그래야 돼요. 이런. 그래서 요거는요, 이렇게 하시는 분, 이미지 슬라이드 했는데 텍스트를 각각 적용을 못 하니까 포토샵으로 텍스트에다가 적용시켜서 이미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뭐 떨어진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코딩으로 텍스트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굵기, 색상 이런 것들은 뭐 자기 하시면 되고, 여기 디테일하게도 나왔죠. 이미지는 바뀌면 안 되고, 이미지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동하면 전환되어야 되는데요. 이미지는 3초 이내에 하나의 이미지로 다른 이미지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요. 이 세트를 열어서 자동으로 시작돼서 반복적으로 마지막 이미지 슬라이드가 첫 번째 이미지 슬라이드 되는 방식으로 슬라이드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미지 나오고, 두 번째 이미지 나오고, 세 번째 이미지 나오고, 첫 번째 이미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만 순환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좌우도 있고, 위아래도 있고, 페이드도 있는데, 좌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위아래부터 작업해 볼 건데, 뭐, 요 정도 공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감안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그러면, 배너를 만들었으니까 이쪽에 가서 여기다 배너 만들었고요. 이미지를 좀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배너 이미지를 좀 넣어줘야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선은 이름을 슬라이드 리스트라고 하나 만들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슬라이드
IMG라고 곱하기 3개. MBG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에 저는 IMG 이름을 썼는데 나중에 되면 이 파일 폴더명 이름 다 정해져 있죠. 그거는 지금 제가 틀리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실전 사이트 한번 되게 되면 제대로 한번 작업해 볼 거고요. 우선 연습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네,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미지가 없네요. 이미지를 다운받아야 되겠죠. 다운받아야 되니까 우선 10번 폴더에다가 여기다가 IMG 폴더 만들어 놓고 이미지는 GitHub에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서버에서 들어가서 작업하진 않는데 저는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해 준 거라서 저는 서버에다가 어쩔 수 없이 넣어놓을게요. 여러분들 이걸 따라 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다가 10번에다가 이미지 폴더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이미지 폴더에 넣어놓을 건데 GitHub에다가 여기다가 넣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될 거예요. 거기서 들어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다 넣어놓을 거고. 어쨌든 그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다가 img 폴더 만들었죠? 인덱스니까 img 폴더에 벤의 01 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죠? 왜안 나올까요? 지금 뭐 틀린 거 있나? 10번에 지금 파일을 10번에다가 img 폴더 만들어서 밴을 넣어줬는데 ban01 이상하네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런 거에 당황스럽겠죠? 이런 거에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이미지에 여기에 이미지 넣는데 이미지에 img 넣는데 img 폴더에 왜안 나올까요? 저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워요. 왜안 되지? 안될게 없는데. 이상하네. 제가 뭐 잘못 들어갔나? 서버에 제거 들어갔고요. 서버에 웹 뒤에 10번, 웹 뒤에 10번에다가 이미지 폴더 넣어줘서 img까지 넣어줬습니다. 네. 넣었으니까는 여기 나오겠죠? 이미지 폴더에 가서 여기 있으니까는 제가 인덱스니까 이미지는 친구죠. 인덱스는 여기 있으니까 친구예요. 그래서 이미지 폴더에 벤 01 JPG. 뭐가 틀린 게 없는데. 윗서버 들어갔고요. 그래서 img 폴더에 넣어줬는데 강력 세레고 좀 해줬는데 이상하네요. 정말 이상하네. 틀릴 게 없는데. 이렇게 되면 뭐 시험장 가면, 시험장 가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끝나는 거죠, 뭐.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저 지금 떨어져 생겼네. 당황스럽네. 틀린 게 없는데. 틀린 게 없는데. 찾아주세요. 왜 틀렸는지. 진짜 이상하네. 숫자도 들어가는데 이미지는 안 들어가?
웹디에 공 10번에, 웹디에 10번에 IMG가 맞는데, 진짜 어이없네. 왜안 되는 거야? 맞는데. 찾았습니다. 와, 이거네요. 여기에 지금 빈칸이 있죠. 빈칸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찾죠? 진짜 시험장 가서 이랬으면은 100%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네? 빈칸이 있었네요, 빈칸이. 그래서 이거 못 찾아가지고 못하면 저희 알려드리는 건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끊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빈칸이 있었네. 이건 몰랐네. 와, 이건 정말. 진짜. 빈칸 조심하세요. 저니까 이게 찾았지. 아마 못 찾았으면 이거. 네? 빈칸 조심하세요, 빈칸. 아, 빈칸. 얘 절대 티안 나잖아요. 브라켓은 티도 안 나잖아요. 어쨌든, 다행이네요. 떨어지진 않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아무리 지금 해봐도 뭔지를 모르겠다 해주면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많이 좀 해보시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저 같아도 지금 이 빈칸 찾아, 빈칸이 있어가지고 빈칸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10분을 낭비했죠.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장 가서 외워도 이런 게좀 당황해서 막상 이게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못하게 되면 시험 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운에 맡기셔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어들겠죠. 어쨌든 그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제 스타일 가서 다시 좀 작업을 해줄게요. 스타일에 가서 각각의 이미지한테 여기에 지금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이미지가 있고, 제목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제목을 좀 넣어줄게요. 제목을 넣어줄 거니까 H2라고 작업해줘서, 여기는 이미지 1이라고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아까 되어 있었어, 설명서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설명서에 그렇게 있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작업을 해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여기다가 제목 태그 넣어서 이미지까지 넣고 alt 태그도 꼭 넣어야 되죠. 요거 꼭 넣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슬라이드 리스트 만들었고요. 이쪽 배너 밑에다가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슬라이드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슬라이더라고 작업해 줄 거고 여기에 슬라이더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가 있고 슬라이더 img가 있으니까 요렇게 리스트에 img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좀 써줄게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거고 여기에 배너가 있을 거 배너가 있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상 없죠? 잘 따라오시죠?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360을 해놨으니까요. 이제 이미지가 보시게 되면 여기 여백이 생기죠. 이게 보시면 여백이 생깁니다. 저게 폰트 사이즈 때문에 생기는 건데 폰트 사이즈가 공간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블록화 시켜주시게 되면 이미지는 인라인 태그거든요. 그래서 블록화 시켜주시게 되면 저 현상은 없어져요. 이렇게. 어? 안 없어졌나요? 블록화 시켜주면 없어지는데. 안 없어졌나요? 여기다가 네. 또 당황스럽네요. 그러면은 H2는 아 H2 때문에 그렇군요. 아 H2 때문에 그래요. 슬라이드 이미에 H2가 있죠. H2가 있기 때문에 H2한테는 여기다가는 포지션을 줘서요. 레프트를 50% 탑을 50%로 줄 겁니다. 기준점은 슬라이드 img한테 줄 거라서 포지션 릴레트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글씨가 이미지 위로 올라올 건데 여기 있죠. 여기 이미지 1, 2, 3가 있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진짜 요 가운데로 저기 작업해줘야 되니까 트랜스폼 써서 트랜스레이트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줘서 정 가운데 오게 작업해줄 겁니다. 이렇게. 정 가운데 왔죠? 그 상태에서 그냥 살짝 뭐
디자인적 요소를 알아서 하라고 돼 있었죠. 거기서 디자인적 요소는 이미지에 맞춰서 하라고 돼 있었는데, 그냥 알아서 하죠. 이렇게 여기다가 하얀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들어갔고요. 좀더 디자인을 좀 꾸며줄까요? 패딩을 10px, 30px 정도 넣어줄 거고요. 보더 레디우스를 여기다가 25px 정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1, 2, 3가 됐죠.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은 안 보이게 워플러 히든을 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가 하나만 보이겠죠. 이렇게. 됐죠? 이제 그렇게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업이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미지를 위아래로 바꿀 건데요. 모든 이미지를 다 앱솔루트로 줘서 제자리에 놔둘 겁니다. 제자리에 놔둬가지고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한테 슬라이드 img에 있는 img 있죠? 걔네들한테 모든 이미지를 여기다가 모든 이미지를요. 앱솔루트로 줘서요. 여기다가 얘네들 앱솔루트로 주고 얘한테 레프트 0 그리고 탑0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여기 기준점이 지금 밖으로 나가 있죠. 기준점이 나가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얘한테 주는 겁니다. 슬라이드 리스트한테.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요, 이미지가요, 세 장이 서로 겹쳐 있습니다. 네, 겹쳐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작업을 해줬고, 그래서 슬라이드 리스트한테는 이쪽에다가 작업을 해줬고, 위드 값은 1200에 하이트 값은 360이라고 영역을 딱 고정시켜 놓죠. 이렇게. 네, 고정을 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세 장을 지금 다 겹쳐 놓은 거예요. 겹쳐 놓고 H2 따로 있고, 이미지 블럭화 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본 세팅이 된 겁니다. 기본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위아래로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완성된 걸또 아까 전에 확인한다고 했죠. 완성된 걸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다 앱솔루트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세팅이 됐으면 이제 스크립트로 가시면 돼요. 스크립트로 가시면 되고 이제부터 어려운 이제 스크립트가 나올 텐데 이미지 슬라이드 다른 거 모르셔도 이미지 슬라이드는 외우고 하셔야 돼요.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은 변수를 만들어서 현재의 이미지를요, current index라고 작업해줘서 변수에다가 우선 0이라고 저장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3초에 한 번씩, 2초에 한 번씩 작동시키려면요, 함수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3초에, 2초에 한 번씩 실행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메서드가 필요한데, 자바스크립트에 뭐가 있냐면, set interva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set interval이라고 있는데, 함수를 입력해서 여기다 함수 넣어주시고요. 여기다 끝에다가 3000이라고 쓰시게 되면 이렇게 쓰시는 거죠. set interval.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초에 한 번씩 set interval을 사이 값이라는 거죠. 사이 값을 간격을 설정한다 이런 뜻이죠. 3초에 한 번씩 함수를 설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실행문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3초에 한 번씩 지금 보시게 되면 3초에 한 번씩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슬라이드의 위치 값을 계속 변경을 시켜 줄 거예요. 슬라이드의 위치 값을 변경을 시켜 줄 거라서 애니메이트로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여기 이미지들이요. 슬라이드 리스트 있죠. 요게 지금 슬라이드 리스트가 다 앱솔루트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 포지션 값을 해서 얘네들을 위로 이미지를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죠? 위로 올려줄 겁니다. 그죠?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슬라이드 포지션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 주고 위로 올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360픽셀을 주시면 되겠죠. 이미지 한 장에 360픽셀이니까 얘를 위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미지가 0이죠. 0에다가 마이너스 360을 곱하게 되면 여기다가 곱해 볼게요. Current Index에다가 곱하기를 하죠. 이렇게. 그럼 맨 처음에 0이 들어가겠죠. 처음에 현재 이미지가 0입니다. 0이 되면 결과값은 곱하기 마이너스 360이니까 얘는 결과값이 마이너스 36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현재 커런트 인덱스 값이 1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죠. 네, 0이고.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60이 되죠. 한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BX의 점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2가 되면 뭐가 돼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720만큼 네, 곱하기 했으니까 720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지가 지금 앱솔루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수치를 올려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3이 됐을 때는 얘기해도 360을 또 더해야 되죠. 그 1080이 될 건데 세 번째 이미지가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이미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 다시 0이 와야 되거든요. 0이 와야 되고 다시 1이 와야 되고 여기에 다시 1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2가 와야 됩니다. 012, 012가 뽑아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if문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if문으로. 그래서 if문을 써서요. 현재 인덱스한테 0이라고 돼 있죠. 현재 인덱스 is가 2보다 작으면 있죠? 여기 됐을 때. 여기 있죠? 2보다 작으면. 작으면 얘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하나씩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는 하나씩 증가시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2보다 작으면 0이죠. 0이니까 해당이 되죠? 그럼 얘는 다음에는 1이 되는 겁니다.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와서 2보다 작으면은 해당이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겁니다. 2는요, 2가 들어왔으면 작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쪽으로 else문을 빠져나가게 작업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else문이라고 작업해주신 다음에 이때는 다시 2가 되면 안 되니까요. 2가 되면 안 되니까 이쪽은 다시 current index 값을 다시 0으로 초기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인덱스라는 건 현재 이미지 값을 얘기하는 건데 처음 시작하는 값은 0이잖아요. 그래서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마이너스 360이니까 마이너스 360만큼 올라가고요. 2일 때는 마이너스 720만큼 올라가는데 3이 되게 되면은 이미지가 네 번째 장이 되기 때문에 얘는 다시 0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이쪽은 다시 마이너스 360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360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커넬린트 인덱스 값을 if문을 통해서 2보다 크면 증가시켜주고 2보다 같거나 크면 인덱스가 더 크면 이쪽은 0을 다시 초기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if문을 써서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 얘는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냥. 이게 이제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외운 다음에 가시면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이게 쓰는 이거는 이제 jQuery 용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360이라면 인식 못하기 때문에 이쪽은 마이너스 360은 가로로 작업해 주시고요. px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결합시킬 때는 플러스 늪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자열이랑 변수를 합칠 때는 문자열을 지금 합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작업해 준 상태에서 이제 얘를 움직이게 작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슬라이드 리스트 있죠? 슬라이드 리스트 얘를 움직이게 작업해 주시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슬라이드 리스트한테 움직일 때 애니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애니메이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위로 올려야 되니까 탑값을 조정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포지션을 다 걸어놨으니까 탑값을 조정해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0, 1, 2가 들어갈 때마다 슬라이드 포지션 값의 변수가 저장이 되는 숫자가 저장이 되니까 여기다 그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 애니메이션은 4초 동안 이루어져라 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한번 작업해 본 다음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10번에 가서 클릭하게 되면 올라가죠. 아하,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음 이미지가 없네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 보시죠. 여기서 지금 스크립트를 썼기 때문에 탑값이 0, 360, 720 되죠. 이렇게. 요것만 돼도 성공한 겁니다. 그죠? 0, 360, 720. 어때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데, 요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이미지나 세 번째 이미지가 왜 안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왜 안 나오지? 확인해 볼게요. 아마 CSS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 img 슬라이드 img한테 이상하다.
슬라이드 리스트에 DI 박스, 슬라이드 리스트에 DI 박스, 슬라이드 리스트에 DI 박스, 슬라이드 IMG. 얘네들인데, 여기에다가 슬라이드 리스트에 각각을 준 건데, 제가 또 뭐가 틀렸죠? 또 당황스럽네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뭘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슬라이드 H2, 이건 상관없고. 슬라이드 IMG에, 앱솔루트 레프트 0. 이렇게 작업을 해줬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 보네요. 작업해준 거고, 슬라이드 DIV. 슬라이드라는 게 없는데, 이상하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지금 조금 보시게 되면, 지금은 저는 지금 안 돼요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하시다가 안 되시면 이렇게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가지고요. 여기에 슬라이드 뭐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 리스트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 IMG 얘네들한테는요,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준것 같아요. 문제 오류입니다. 아, 제가 문제 잘못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각각에다 이미지한테 줘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분석을 한번 해 보시면 워플러 히드를 살짝 지어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슬라이드 리스트잖아요. 슬라이드 리스트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다시 1번부터. 이게 이제 원본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죠?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스크립트를 짠 겁니다. 근데 짠 건데 제가 뭐 잘못 만들었어요. 이거 요즘 제가 영상을 다시 찍을 순 없고 좀 오류 수정 좀 할게요. 그렇게 작업해 준 거고요. 그래서 오버플레이 히든을 넣어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작업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제가 요거를 작업해 줬는데 요거 H2 얘들한테 슬라이드 H2가 얘한테 기준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는 포지션 릴레티브를 줄게요. 이렇게. 왜냐면 H2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미지 1, 2, 글씨 들어가죠? 그 다음에 3 이렇게 작업이 된 겁니다. 아, 네. 제가 잠깐 버벅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야 이 슬라이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한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더 따라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한 번에 끝내는 그런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한번 더 따라해 보셔야 되고 시험 보기 전날에 요거는 외우시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게 미리 해놨는데 실수하는 바람에 이렇게 오류가 생겼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꼭 가기 전에 시험 좀 가기 전에 이렇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작업해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쪽에다가 현재 이미지 컬렌트 인덱스에서 여기는 슬라이드 포지션 값을 01 이렇게 계속 나오게 작업해준 거죠. 그거를 if으로 짠 거고 애니메이션에다가 대입을 시켜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게 되면 오버플로우 히든을 살짝 지우시게 되면 요거를 지우게 되면 지웠죠? 지우시게 되면 이쪽에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되겠죠. 처음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거 잘 따라 하시게 되면 재밌어요. 뭐꼭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상하거나 모르는 거나 제가 틀린 게 혹시 있을 수 있으면 댓글 주시게 되면 제가 바로 알아드릴게요.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작업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